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 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 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가 국내 백신의 개발입니다. 현재 국내 백신은 다섯 개 기업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으로 이 중 두 개의 백신이 임상 이상을 개시하여 하반기에 3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 임상, 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에 있으며 올해도 예산 687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환자 수가 작은 관계로 3상 시험에 있어서 대규모 환자 모집이 외국처럼 몇만 명의 환자를 모으는 그런 임상 시험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면역 대표 지표라든지 혹은 비교 임상 시험 등의 방법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끝까지 이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노바백스 CEO와 면담을 갖고 백신 도입 협의와 함께 비수리전 생산 방식 계약을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백신 개발 원천 기술 확보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내에서 백신의 개발에 성공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 백신이 차질 없이 도입되어 공급되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